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예, 긴 시간 현안질의 그 첫 청문회를 또 보고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일단은 보면서 저는 이걸 느꼈어요. 일단 뭐 대한체육회와 배드민턴 협회는 제가 얘기할 부분 좀 아닌 것 같고, 저는 이제 축구협회나 이제 뭐 홍명보 감독 이런 거에 대해서만 좀 얘기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제가 근데 맨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, 감독 후보가 있잖아요. 근데 그 후보를 왜 복수 투표를 했냐?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마치 홍명보 감독을 뽑으려고, 그냥 한 표만 하면 홍명보 감독이 표가 낮으니까 복수표를 하면 다른 감독을 뽑으면서 홍명보 감독을 찍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됐어. 그래서 박은호 지금 7표, 홍명보 7표. 그렇게 해가지고 이임생 이제 기술이사가 찾아간 게 아까 빵집이라 했잖아요. 빵집에서 자기 지인 빵집, 빵집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거기 가가지고 빵 막 먹었을 거 아니야. 어? 근데 난 여기서 정말 웃긴 게 뭔 줄 알아? 네 명이 말이 다 달라. 홍명보 감독은 아까부터 계속 저는 원하지 않았고,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뭐 추격이 찾아왔다,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저 누구야, 저 정몽규 씨는 그 생각해 보겠습니다, 그런 점은 생각해 보겠습니다, 계속 이러고나 자빠졌고, 그 다음에 저 이임생 씨는 제 명예가 있어서라도 아닙니다, 제가 사퇴하겠습니다. 아니, 이임생 씨 사퇴를 하는 게 일을 다 깔끔히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. 사퇴를 하면 그동안 잘못했던 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저 정혜성 씨 같은 경우는 뭔가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. 왜냐, 축구계는 다 연결돼 있거든. 말하면 자기가 뭐 큰일 날 것 같거든. 뭔가 아는 것 같아. 근데 이렇게 이 네 명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 서로 이렇게 안 붙어있는데 어떻게 축구협회가 되겠습니까? 예? 저는 축구협회를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표현도 아닌 것 같아요. 진짜 왜 네까지 다 드러내야 돼? 진짜로 아예 거기를 나라씨를 다 쳐가지고 흙도 다 갈아야 돼. 싹 다 그냥 다 진짜 다 갈아치워야 돼요, 진짜로. 그리고 아까 저 정몽규 씨 이런 말씀하셨죠. 뇌부 감독을 르베 감독이라 하면서 르베 감독도 2018년도 월드컵 때 독일이 우리나라한테 2-0으로 치는데 자르지 않고 그대로 갔다, 이런 말씀하셨죠. 그거는 뇌부 감독이 그동안 제가 알기로 한 10년에서 한 9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독일 감독을 하면서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고 4강도 하고, 제가 알기로는 최소 4강이었거든요. 저 광탈한 거 빼고 2018년도. 그거 그렇게 하니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때는 신태용 감독이었고, 이 양반아 축구를 알려면 정확히 말해. 그러니까 클린스만을 선임한 거 아니야. 어? 아니, 추갈못이 그 위에 자리인데 이게 되겠냐고. 그래놓고 축구의 시대 써가지고 여기에는, 나도 여기 다 있진 않았는데 계속 뭐 내가 가는 자리는 어쩌고 저쩌고. 어? 정몽구에 무슨 축구 30년이야 정몽구에 그냥 축구 0년이지. 어? 뭐 하는 거야? 아니, 축구 제목 이거 잘못 정했습니다. 책 제목 축협은 내 거 맞잖아요.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그만두지도 않고, 예? 계속 생각해본다고 하고, 책임지라는데 계속 책임 안 진다고 하고, 책임진다고 결국 말하긴 했어. 근데 그 책임이 뭔 줄 알아? 절대 사퇴는 안 해. 이렇게 말하겠지. 예, 축구 팬분 여러분들, 국민 여러분들,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제가 더 열심히 하고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당신이 그만두는 게 축구의 발전을 위하는 거라고! 예? 아니, 그리고 서류 제출은 왜 또 이번에 이렇게 대충 했어요? 뭐 링크 하나 보내고, PPT 뭐 아까 저 국회의원 말 들어보니까 중학교 학생도 만들 수 있는 PPT로 해가지고 대충 만들어가지고 보내고, 어? 아니, 이렇게 말해서 정확히 중학교 학생도 그 감독에서 5장 이상은 만들 수 있는데 대충 보내고, 말은 또 더럽게 못해가지고 그 버퍼링 걸려가지고, 아니면 EDM이야? 아, 내가 봤을 때 이러다 정몽규 EDM 나올 것 같아. 뭐, 에블바리 축협 사선 딴, 정몽규 나가! 이 네 마리를 합성해서 분명히 EDM 나와. 그리고 유튜버가 뭐 가짜뉴스네 뭐네 당신이 제대로 해야 이런 걸 안 할 거 아닙니까? 예?
내 거 유튜브 보잖아. 그리고 싫어야 하나 누르겠지 이러면서. 영상 또 올렸어. 영상 또 올렸어. 이러면서 하겠지 또. 예?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로. 아니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. 이게 절대 안 그만두거든요. 절대 안 그만. 종몽규 나가가 아니라 종몽 끌어내야 돼요. 여러분들. 거의 포크레인으로 끌어내야 돼요. 절대 안 그만둬. 내가 봤을 때 절대 안 그만둬. 절대로. 절대로 안 그만둬. 이거는 이제 끌어내야 돼. 그러면 이제 방법이 이제 뭐 국정감사하고 이제 뭐 압수수색 나오고 뭐 그런 거는 저도 모르니까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끌어내야 됩니다. 여러분들.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? 2026년 월드컵 뭐 홍명보 감독이 뭐 성적이 어떤 하여튼 뭐 그만뒀어. 계약기가 끝나고. 그리고 또 잘 보인 척 하세요. 외국인 감독 자기가 원하는 클린스만 같은 사람 딱 세워놓고 민심 좋은 척하고 또 그 감독이 안 좋으면 또 또 저 한국인 감독 이거 무한반복 그냥 계속 하는 거야. 어?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으니까 계속 저 뭐야 승부 조작한 사람들 이거 저 사면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? 예? 아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리고 홍명보 감독님도 뭐라고요?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봉사를 하러 왔다. 아니, 봉사는 원래 보통 제가 알기로는 돈을 안 받지 않습니까? 예? 그리고 그, 팀 배업에 뭐 감독 때 그 코치 하셨는 거, 제가 봤을 때 그 특혜 받으셔놓고, 그때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, 아,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상황이, 가만히 있었는데가 아니라, 제일 했는데 당신이 받았잖아요. 당신이 받았잖아요. 근데 왜 자꾸 추격 탓을 하세요? 그게 아니면 거절하시던가요. 울산 감독에 대한 민심은 찾아야겠고, 어? 축구 감독도 하고 싶고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고민하다가, 에이!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? 맞잖아요. 아니, 저도 옛날 영상 돌려보면 난 2002 홍명보 카드 나올 때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? 나 진짜 병지형님한테 아직도 죄송한 게 병지형님 나올 때는 포병지 나올 때는 요기했는데 만약에 진짜 포명보였으면 내가 얼마나 큰 환호했겠냐고. 그만큼 홍명보, 박지성, 유상철 선생님 다 좋아했어. 병지형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예? 근데 왜 그러세요 진짜로.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말 했잖아요. 뭐 계속 한국 축구의 뭐 발전, 한국 축구를 위해서. 한국 축구를 위한 게 이제 다 그만두는 거예요. 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예? 아니 알잖아. 알면서 왜 그래요.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국정감사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대대적인 개편 이번마저 만약에 넘어간다 저는 여러분들 이거 무한반복이라 생각합니다. 무한의 굴레에 갇혀가지고 계속 돌아가. 계속 돌아가 진짜로. 예, 뭐 사선하고 뭐 하고 왜냐면 아까 그 시스템이 나왔잖아. 사실 이 민심만 봐서 만약에 축구협회장을 우리 투표로 뽑는 거면 마치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뽑듯이 그러면 종문규 씨가 당선이 안 됐겠지 여러분들. 절대로 표수가 낮아서. 근데 그 뽑는 사람들이 자기랑 연결돼 있으니까 계속 자기가 당선되는 거 아니야. 어? 아 이러겠지. 이번에 잘 부탁해. 아 이게 뭡니까? 아이 내 축구 시대 하나 이거 한번 읽어봐 이러면서. 밥은 먹었어? 이러면서 아까 또 들어보니까 뭐 골프 치고 막 그러더만. 아니 골프 칠 시간에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국가대표 그 신경 쓰라고요. 예? 골프 칠 시간이 있고 어? 축협은 다 깨부수고 있고 뭐합니까 이 양반아. 열받으면 여기 와서 얘기를 해. 당신이 유튜버들 가짜 뉴스 생성한다면서 여기서 얘기를 해. 내가 자리를 줄게. 여기 사진 대봐. 아 진짜 합방을 해. 야 의자고 좀. 아 진짜 합방을 해 이렇게.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아 지금 오세요. 지금 대기할게요. 아 지금 오시라고. 아니 계속 뭐 유튜버들이 가짜. 그러니까 여기서 해명을 하세요. 제가 48시간 노방 정도 같이 해드릴게요. 아 먹을 거랑 다 드릴게요. 아니 왜 여기 와서는 뭐뭐그뭐 고구마 뭐 트와이스 뭐뭐 이런 거 안 하시겠지.
맞잖아요. 거기는 분위기상 압도돼가지고 당연히 뭐 내가 나가든 누가 나가든 그렇게 하는 곳이고 여기서는 편하게 말씀하시겠지. 예? 아니 왜 그래? 아 그래 저 사집에 야 저 임생이 형 차리 임생이 형 차리. 아니 형 울면 다가 아니라니까. 사퇴하면 다가 아니라고요. 아 아니 그니까 서로 살려고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 같았다니까. 뭔가 아 저는 잘못 없습니다. 저는 잘못 없습니다. 저는 잘못 없습니다. 아니 셋이 다 모여. 잠깐만. 아 나 줄바타 한번 가야겠다. 셋이 다 모여. 이건 안 되겠어. 셋이 다 모여. 왜 이렇게 커 또? 왜 이렇게 커? 어깨가 내려가야 되는 양반이. 아니 제발 이 축협 3대장 나가면 안 돼요? 예? 아니 나가면 안 돼 이 축협 3대장? 아 진짜로? 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. 예? 아니 이 축협 닥테리오 나가면 안 돼요? 축협 RR이 나가면 안 되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아 움직이지 마! 아니 어디로 움직여? 아니 난 제일 열받았던 게 팔레스타인하고 0대0으로 홈에서 비겨놓고 그거에 대해서 뭐 경기 결과는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. 나 이 말 했을 때가 진짜 개열받았네 진짜로. 그리고 마지막에 아니 임생씨 임생 기술이사 이게 뭡니까? 잔디 얘기한 건 뭡니까? 추해가지고 나 진짜로. 예? 잔디 얘기는 뭐한 거야 그거 진짜로. 예? 아니 잠깐 나랑 눈높이 맞춰봐. 아 임생이 형. 아 형님 아니 진짜 제가 너무 저 버릇없게 해서 안 죄송한데요. 아 형님 잔디 얘기를 왜? 그러면 미리 잔디를 고쳤어야죠. 미리 항상 미리 안 해. 미리 했어야지. 아니 그 뭐 HDC 아레나 이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. 그런 거는 정확히 나오지도 않았고 괜히 얘기했다 하기 때문에 울지 마시고요. 선수 때 팩이 있으셨잖아요. 에? 누가 말하면 다 아는 그 사건. 에? 후배 불러다 이렇게 에? 경기장 안에서. 아니 근데 왜 지금 우십니까? 그렇게 팩 있게 가셔야지 자신감 있으시면은. 와... 아 열받으시잖아요. 어디 축구 게임하고 축구도 좆도 모르고 그냥 악 빽빽 지르면서 그냥 하는 새끼야 이러니까 열받으시잖아. 그러면 제대로 하면 되지.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. 제대로 안 하니까. 아 일단 들어가 있어 잠시. 들어와. 정문기 들어와. 제일 중요한 건 당신만 그만두면 돼.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. 당신만 그만두면 모든 게 평화로워. 사실상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안 그만두고 계속 생각해보고 있습니다. 뭘 자꾸 생각해요? 왜? 왜 본인만 생각해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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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또 나가 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 MBC 뉴스에 나올까봐 살짝 스포해보면. 그리고 한번 해줄게요 MBC. 오케이 나가! 됐어? 좀 다르게 할까 이번에? 좀 다르게 해볼까? 좀 약간 공중파스럽게? 그렇게 하실 거면 나가세요! 됐어? 좀 더 공중파스럽게? 나가세요. 이건 안 돼. 나도 좋은 말 못 하겠어. 어? 아 형 잠깐 밑으로 내려와. 내가 잡아 당길게. 내려와봐. 어? 나도 말하니까 나도 형이라서. 형이랑 말도 하기 싫어. 근데 형은 맞아. 근데 형은 아니야. 형이 형다워야 형이지. 응? 아 도저히 안 되겠어. 자. 야 이거 뭐야? 왜 내 액자에 있으려 그래? 이거 뭐야? 아니
아니 왜 여기 있으려 하냐고. 자리가 있는데 꺼봐, 잠깐 꺼봐.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이렇게 다시 들어올라 하냐고. 자, 제발 자기 집 찾아가지고 아까 뭐 보니까 조감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감도 얘기하시면서 본인 본업 하세요.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축구는 이제 축구 잘하시는 분들 축구협장에 세우고 제가 좀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진짜? 예? 아유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종봉규 나가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이크를 하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마이크 켜주세요. 여러분들 저의 꿈은 홍명보입니다. 왜냐하면 알아서 제가 대충 해도 제가 뭘 열심히 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주니까요. 여러분들 저의 꿈은 정몽규입니다. 정말 일처리를 이상하게 하고 남들이 뭐라고 화살 쏘고 창 던지고 해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저의 꿈은 이임생입니다. 왜냐하면 정말 제가 잘못해도 그냥 한번 울면 되니까요. 예, 엄마 저 커서 이임생 할래요. 엄마 저 커서 정몽규 할래요. 아빠 저 커서 홍명보 할래요. 예. 여러분,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. 저는 저를 버렸어요. 그 감스 버리고, 여러분들, 이 인터넷 방송 위해서 한번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아니, 여러분들, 제가 아무리 잘못하시더라도, 저는 앞으로 계속 그냥 뻔뻔하게 여기 있을랍니다. 아, 여러분들, 제가 뭔 크게 잘못하더라도 그냥, 이렇게 눈 찌푸리면서 우울합니다. 예. 아,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죠? 예. 임몽홍 지금 영상 보고 계시죠? 열받죠? 지금 싫어요 눌렀죠? 다시 좋아요로 바꿔주세요. 구독해주시고 앞으로 이 추갈못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문성희 형 거 들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예. 그게 맞아.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당신 세 명은 내가 봤을 때 이게 그 축구 이 저 감독이나 이거 축구 협회 쪽으로 객관화가 안 돼. 나보다 안 돼. 사실 그만할 때 됐잖아요. 자, 여러분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.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. 아, 이 인생 부러워. 정몽규는 더 부러워. 홍명보는 금수저. 아, 이 인생 부러워. 정몽규는 더 부러워. 홍명보는 금수저. 축구 금수저. 다 시켜줘. 선수로서는 잘하지. 감독으로서는 그만해. 물론 올림픽 잘한데 제발 그만해. 일단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도망치고 싶었고요. 도망을 치시던가 경도하시던가요. 도망가시던가요. 왜 잡혔어요? 왜 거기서 잡혔어? 그러니까 나는 축협의 요약본이 이거 같아. 자, 이거 뇌피셜입니다. 몽규의 하루. 아이고. 아니 어제 저 봤어 청문회? 아유 고생하셨습니다. 협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야 내가 말 잘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알지? 아유 알죠. 아유 어제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. 아 근데 국정감사 어떻게 되려나? 나 너무 긴장되는데 내가 그때 이거 출석해야 되냐? 아유 출석하셔야죠. 아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. 민심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유튜버들도 계속 가시고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이거 사선 불가능하실 텐데요. 여보세요. 나 MK. 저 물타기를 약간 뭐 축구 주제 같은 거 없어? 그런 걸로 해가지고 다른 걸로 좀 바꿔줘. 내가 지금 공격받잖아. 나 JMK가 공격받잖아. 아니 다른 걸로 물타기를 해주라고. MB로 물타기 MB로. 제가 봤을 때 이럴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예? 자,
명보의 하루. 여보세요? 내가 그쪽으로 갈게. 빵집에서 보자. 내가 감독하기 내가 그러니 그 잘못이야? 어? 내가 감독 수락이 그러니 그 잘못이야? 띠부띠부씨 뭐야 이거는? 폴리곤 크리스마스 달았네. 아니 이럴 것 같습니다. 예? 그리고 마지막 임생의 하루. 샤워기. 나 사태 괜히 한다 했나? 민심 어때? 안 좋아? 이럴 것 같습니다. 예, 물론 다 내피셜이죠. 예. 너무 열받으시죠? 저희는 더 열받아요.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. 엄청 열받죠. 아, 이 새끼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어디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야.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? 저 이거에 한 천배 열받습니다. 진짜로. 예. 정말 대한민국 축구가 제가 알기로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. 특히 국대는. 왜냐면 해축은 사실 지금 많이 봐요. 예전에 비해서 더 정말 많이 봅니다. 예전도 많이 봤지만. 근데 안 보는 사람도 많은 게 해축이에요. 새벽에 하니까. 하지만 국대는 어떻게 되냐면 가족입니다. 아이고! 오늘 드라마 누나는 나의 꿈 이거 봐야겠다. 아니 저 뉴스 봐야지 여보. 아니 나 오늘 이거 봐야 된다니까. 왜 그래? 아우 저 평소에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왜 오늘 집에 빨리 들어왔대? 아니 저 봐야 이거 봐. 어 축구하구만. 아따 근데 저 오늘 이훈룡이 선발인가? 축구를 그렇게 몰라. 이훈룡 은퇴한 지 얼마나 됐는데. 아 나 이훈룡이 을룡타 기가 막힌데. 손흥민, 김민재, 박용우? 박용우가 누구야? 아니 박용우 있잖아. 이러면서 모든 집안이 안 보는 집안이 없습니다. 예? 이 박용우 형님 죄송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. 예? 근데 이 그 많은 집안이 보는데 축구에서 뭐가 터졌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답은 간단합니다. 저희가 고치겠습니다. 대한민국 축구 발전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국대 경기력 높이겠습니다. 다 필요 없어. 자, 세 명 다 띄워주세요.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세 명 다 띄워주세요. 세 명 다 띄워주라고요. 자,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세 명이 나가는 겁니다. 나가! 한 명, 이게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. 임몽홍 다 나간 깔끔합니다.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근데 제가 말한다고 안 들었잖아요. 예. 어차피 안 들을 거라서 저도 이렇게 하고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. 예. 이거 뭐야? 이거 매직이네. 이 사인 한번 해드려야겠네. 사인 한번 해드릴게요. 마지막으로. 그래서 사인 해드려야지. 제가 사는데 해드릴게요. 예. 여기 있다. 좋습니다. 예. 방정하고 내일 뵙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마지막으로 진짜 이런 게 있습니다. 그 동목규 씨, 제가 그래도 어른이신데 제가 너무 또
조롱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. 안 드릴게요. 예? 안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좀 나가주세요. 예?